내 집사람아, 많은 분들이 너의 돌격을 지켜보고 있다. 너의 미래가 그저 그 순간이야. 자, 마이크 넣을까? 하나, 둘, 셋. 저는 놀랍게도 우리 하랑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. 일단 한번 장모님인데 첫돌을 축하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더 이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하랑이 되길 바랄게. 축하해. 짱이야. 아 잠깐만 다시 해요 그냥. 하랑아 건강하게 잘 자라렴. 축하해. 하면 돼요. 집사님은 거기 잘 입고 있어요. 하랑이가 정말 우리 집에 선물처럼 와가지고 그리고 또 하랑이 해가지고 웃음도 있고 내가 그 녀석이 아니고 무럭무럭 잘 자랐으면 좋겠어. 근데 아직도 머슴아 같아가지고 글쎄 아이가 기대가 좀 되고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그로 인해가지고 좀 큰 그냥 위안? 아니면 그냥 큰 기쁨이 되어서 그냥 뭐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. 끝. 벌써 1년 됐네. 우리 하랑이가 점점 다 예쁘게 또 사랑받는 그런 하랑이로 잘 자라. 할머니 사랑해. 하랑아 첫돌 축하해.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한테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이 되길 바래. 사랑해. 시작. 하랑아 생일 축하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자. 사랑해. 네. 야 하세요. 하랑아 이모 할머니야 건강하게 자라렴. 이거 해야 돼요. 네. 하랑아 막내 이모 할머니야 항상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자라. 건강해. 하랑이 화이팅. 고생 먹고 엄마랑 더 많은 추억 만들자. 안녕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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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시면 돼. 아이고. 하랑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말씀하셔서 잘 자란 분은 제일로 감사하지. 나 애가 제일 크지. 하랑이 잘 커서 그냥 손녀딸인가? 친손녀가 되네. 친손녀네. 앞으로 잘 건강하게 커지길 바랍니다. 스테이크도 바르고.